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가장 좋은 운동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짧은 시간만 여러분 투자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을 거예요. 주목해 보시면 막 그냥 막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죠? 이거 기지개를 푼다고 할까요? 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경직이 돼 있고 신진대사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활동할 때보다는 잠잘 때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요. 똑같은 온도에서도 낮에는 활동할 때는 이불을 안 덮고 자는데 잘 때는 이불을 덮고 잔다고요. 그래서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빼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뜻하게 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직된 상태, 사람이 보면 우리 어떤 액체, 고체를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경직이 되고 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혈액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경직이 되고 그런 상태. 그런데 뜨겁게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몸에 어떤 순환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거의 하는 게 기지개를 핍니다. 기지개. 근데 기지개를 안 피고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씻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기지개를 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기지개를 한 번만 피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일어난 분도 있고 그냥 바로 화장실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2, 3분 정도 적어도 한 2분만 투자하셔도요 몸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와서 팔을 쭉 펴주시고 그 다음에 목을 움직여주시고 네 그리고 허리도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쭉 몸을 이런 거 만져주시면 그냥 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순환이 돼 버려요. 그때 우리가 아침에 스트레칭하는 10분의 효과를 몇 분만 해도 볼수 있습니다. 이 가성비라고 하죠. 네. 짧은 시간에도 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어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목도 움직여주시고 손도 좀 올려주시고 그냥 한두 번 했던 걸 이제는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습관을 만드세요. 그럼 몸이 어떤 느낌 받을까요? 시원하다는 느낌 받아요. 개운하다는 느낌 받아요. 그게 뭐냐면 몸이 지금 경직된 게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하나 딱 형성이 되면 이거는 뭐꼭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렇게 들면 돼요. 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목을 돌리면 되고 그럼 다리도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몸이 컨디션 좋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컨디션을 갖는 거. 그렇게 해서 혈액 순환이 되고 난 림프 청소가 되고 네, 다양한 여러 가지 몸의 대사 활동이 일어나면 하루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갖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습관 하나가 형성이 돼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좋은 거 찾아서 먹으려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습관들 하나씩만 해주시면 정말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